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윤입니다. 어이제자예요. 어이제자. 몇 살? 75년생 46입니다. 뭐예요? 지금은 중견기업에 인사팀장으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부장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슨 회사예요? 회사 이름 뭐예요? 건설 관련 회사고요. 네, 회사에서 특별 승진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무슨 일로 왔어요? 이거 좋은데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별명이 파이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짝퉁, 파이브 잡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직업이 다섯 개예요. 오늘 고민이 뭐야? 그래서 직업이 다 파이브 잡스인데. 파이브 잡스인데 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10잡스를 할까 싶어서 한번 오늘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제가 지금 트로트 가수로 사실 데뷔를 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트로트 가수. 제가 사실 검색순위에 까지 올라가서. 근데 어떻게 검색순위에 올라갔지? 아, 제가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게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슈가 됐다고? 아, 거기서는 원래 퀴즈 카페에 도전한 거였는데요. 아, 게스트로 출연한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실시간까지 올라갔어요. 네, 실시간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하네, 진짜. 근데 사실 이거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 아, 지금 트로트 가수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떻게 수익이 나?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깨가지고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그 모두 이게 행사비로 해가지고 다 갚고 이제는 네, 다 수익으로 지금 이제 잡히고 있는 거죠. 네. 그거 얼마나 벌었어, 트로트 가수? 물론 뭐 지금 제 원래 원잡에 비해서는 뭐 오케이. 다음 네. 직업은 뭐야 또? 다음 직업은 제가 이제 미니 앨범을 냈는데 작곡가로도 제가 두 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요. 현재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작곡가? 네. 작곡가도 있습니다. 네. 작곡가로 뭐 벌었어? 작곡가로서는 뭐 처음에는 곡을 냈을 때는 몇만 원 들어오고 하더니 한 달에 요즘은 한 2, 300원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수익이 안 나는 일이고 네. 취미. 네. 다음. 제가 사실 거의 요즘 말하는 흑수저인데 그러면서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SNS에서 이게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책을 내보자. 그래서 작가. 네, 작가로서도 지금 작가. 책을 몇 개 냈어? 지금 한 개 냈는데 지금 오케이. 추후로 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로는 뭐 좀 인쇄가 어떻게 뭐 한 3,000권 정도 팔렸습니다. 네 지인들하고 뭐 네, 일단 지인들이 제일 컸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수익이 안 났을 거고 네. 작가도. 자, 다음 직업. 다음 직업. 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건 뭐 주말에 해야겠죠? 주말에 하는데요. 주말 농장으로 하는 5평, 10평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진짜 농사. 진짜 농사. 500평. 주말에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말에만 하고 있죠. 네. 농사는 네. 수익이 나네? 농사는 그 사실 말씀하신 대로 수익은 전혀 나진 그러니까. 않고요. 그걸 지인들한테 모두 나눠주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머지 네. 트로트 가수, 작곡가, 작가, 농사는 취미 활동으로 하는 거니까 넌 직업이 하나인데? 아 물론 별로 고민 네. 안 돼. 이건 뭐 너 쉴 때 하면 되겠는데 농사는 주말에 가서 짓고 작가 틈날 때 책 쓰고 작곡가도 뭐 틈날 때 하고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나? 회사에서는 인사팀장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 근무 시간은 이걸 안 하겠지. 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원잡이야. 취미네, 그러니까. 원잡의 네. 호취미. 근무 시간에 이거를 해야 진짜. 근무 시간에 이거를 해야 진짜 그것도 잡이지.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관심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 관심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 관종. 관종. 그 얘기는 내가 직접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건실한 회사원인데 다만 네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관심을 받고 싶었다기보다는 제 어렸을 때 꿈들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고요 뭐 더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얘기 좀 해줘 봐 사실 제가
네, 성우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성우 아카데미를 등록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 예, 그다음에 라디오 DJ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가지고 네네. 방송 MC. 방송 MC요. 그다음에 성악가. 그리고 제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요. 셰프를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해. 그럴까요? 가. 아니 왜냐면 이게 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뭐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람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가 대충 보여. 굉장히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고 그랬는데 현실에 또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혀서 보니까 내 꿈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는 시간에 이것도 하고 저걸 좀 부지런하게 사는 거지. 부지런하게 사는 건 너무 좋고 칭찬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본인의 진짜 직업을 트로트 가수로 할 거면 회사를 못 다니지. 중견기업에 지금 회사 얼마 다녔지? 20년 다녔습니다. 아, 그러면 뭐 네. 그러면 회사 그만둘 마음은 1도 없잖아 너 지금. 네. 자 여기 지금 10개를 우리가 쭉 써놨는데 재윤이가 이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뭐야? 회사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재능이 많은 인사팀장님으로 영원히 남아달라. 네, 그분은 노래도 잘하시고 작곡도 하시면서 성우 목소리를 가지셨고 농사를 져서 직원들에게 발표기도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꿈을 갖고 사는 거 그냥 난 멋지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거에 바람을 넣어주거나 격렬해주진 않거든. 그것도 말이지 알죠. 절대 격렬해줘. 단 1%도 그렇게 하지 않아.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 전혀 딴 방향으로 우리는 병원 안 해줘요. 네.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러면 파이팅 하시고 네. 네. 얘가 말해준다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이사팀장님 직원들 앞에서는 진짜로 위험 있는 분인데 여기 와서 잔소리만 듣고 가지? 아, 이게 약간 좀 뭐가 나오네 그래도. 사주가 이미 이런 데 좀 있나 보다. 누구한테 박수 받는 거 좋아하고. 맞아. 딱 나오네. 그러면 이제 보살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본인 노래 한 곡 딱 부르고 딱 가서 이게 세상에 나가는 게 우리가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눈의 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눈의 병. 이 한눈의 병이라는 노래가 선거송으로 불릴 뻔하다. 한눈의 병 갔네 한눈의 병 KBS 조이